오늘 새벽 기도를 영상 예배로 중심으로 드리기 위해 했습니다. 수요일 밤, 수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 켜주세요, 하나님. 영상을 지금 켰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신 우리 신앙을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인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하심이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5장 찬송합니다. 찬송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무성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듣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였으라 기록되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위변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어떤 질문이 되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로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적인 것에 것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우상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상에 젖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깨닫는 묵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회파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우리가 발전시켜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또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혹은 찬양의 스타일이나 설교 스타일 등등의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등등의 본질적인 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세대가 지나도 변화시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사명에 대한 감각의 문제는 또한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8절에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대목이 상당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느 부분까지는 내어 맡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원군이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결정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합당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결정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더욱 지원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본질적인 것은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넉넉하게 우리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본질적인 것을 지켜내며 비본질적인 것은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결정하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길 나다가 입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